박찬빈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끼겠습니다. 김대은, 조보현, 이성준, 이윤건, 양현준, 선상훈, 최현빈, 김승준, 강동현, 김정빈 선수가 출전했고요. 이에 맞서는 부산 무경고입니다. 안선진 감독이 이끄는 김지용 골키퍼, 김상훈, 김정민, 김세민, 홍성욱, 고지성, 이동현. 오른편에서 부경고등학교가 왼편으로 공격을 이어가겠고요. 왼편에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정보고등학교가 오른쪽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양팀 초반 지금 선제골 싸움일 거예요. 그래서 선제골에 이제 그 여부가 해서 이제 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멀리 한번 잡았던 정보고등학교고요. 자, 기회를 잡네요. 내공 연결했습니다. 자, 부경고. 자, 정보고등학교 잡았습니다. 아, 뒤 몸싸움 끝에 지금 걸려서 넘어졌는데. 아, 자, 기회를 얻어내네요. 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자, 지금 전반 시작한 지 지금 3분이 채 안 됐는데. 예, 이렇게 되면, 지금, 구경. 자, 슈팅!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날카롭게 빈 공간을 뚫어내고 있는 박정빈 선수. 김정빈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득점을 가져가게 된 정보군데, 자, 이렇게 되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맞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선제골 시점이었습니다. 서로 양 팀이 수비가 탄탄하고 공격도 탄탄하기 때문에 먼저 선제골을 가져가는 팀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운영에서 좀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유리한 점을 지금 정보가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고등학교 지금 김정민 선수가 지금 이 골키퍼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네, 자, 오른편으로 오른쪽. 골키퍼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을 수 없을 만큼 반박자가 네, 좀 빠른 슈팅이었죠. 빈 공간을 노렸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서 끊어냅니다. 자, 치고 달리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흘려준 볼 다시 한번 잡고 자, 안쪽으로 연결됩니다. 왼편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수비 1대1 상황 슛! 아, 막아냅니다. 골키퍼 선방. 아, 대단합니다. 지금 앞에서 거의 골키퍼가 이제 옆으로 있고. 네, 지금 아까의 장면인데요. 왼발로 재치 있게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감각적으로 읽었습니다. 자, 지금 구경골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렸고요. 헤딩! 오른편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 크로스에 의해서 문제 있는 선수가 머리를 맞췄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경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유효슈팅 수를 늘려나가면서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헤딩을 한 수가 이준호 선수로 보이는데 키가 74, 75거든요. 네. 신장이 크지 않음에도 이렇게 저돌적인 모습. 굉장히 이제 키로 하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으로 헤딩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치 있는 선수입니다. 방금 그 이준호 선수가 이제. 자, 빠르게 치고 달렸습니다. 자, 공 잡아뒀고요. 뒤편으로 백업해두는 자원에게 자, 패스. 뛰었어요. 올라와 슈팅. 어허! 그대로 막아냅니다. 자, 아, 지금 슈팅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박찬빈 골키퍼죠. 그렇습니다. 이 골키퍼가 오늘 너무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반부터. 이 지금 상황에서도 거의 뭐 패스에서 카메라가 미처 빠르게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스피드로 슈팅이 이어졌는데 그걸 또 막아냅니다. 후반전에는 좀 더 많은 득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49분이 지나면서 전반전은 김정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1대0 공격에 성공시키면서 정보고등학교가 부경고등학교를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정보고 같은 경우는 이른 시간 득점을 가져가면서 영리한 운영을 했고요. 부경고 같은 경우는 좀 조급한 플레이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 빌리지입니다. 지금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왼편에는 이제 부경고등학교가 오른편으로 공격을 하고요. 오른편에 빨간색 유니폼 정보고등학교가 왼편으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낮은 패스. 그리고 올렸습니다. 헤딩! 슛! 골! 들어갔습니다! 부경고가 해냈습니다. 자, 드디어 부경고가 자 전반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거든요. 전반전에 네. 이른 시간에 정보고가 가져갔다면 후반전에 부경고가 빠른 득점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자 이렇게 된다면 부경고가 조금은 조급했던 거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지금 헤딩 머리 쪽으로 바로 연결되면서 오른편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로인 이후에 부경고등학교가 공을 잡았고요. 오른발 슈팅! 슈쳐! 그대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회심의 슈팅이었는데 네, 지금 이런 슈팅 시도도 부경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왠지 경기를 원점으로 맞췄지만 또 부경고 입장에서 또 역전골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승부차기로 가는 거는 양팀 모두 원치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슈팅으로 분위기를 다시 그 공격에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남은 시간이 있거든. 왼발 슛! 하지만 왼편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 빠른 패스 끝에 또 왼발에 걸린 슛이 왼편 위를 벗어나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전부고등학교의 또 수비수가 잘 막아냈는데 자 빠르게 역습 찬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 지금 몸싸움이 네, 이어지면서 아 지금 카드가 나오나요? 이건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장면. 왜냐하면 1대1 돌파 상황이었고 옷을 잡으면서 이렇게 저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심판은 이제 과열된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키는 모습이고 지금 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빠졌을 때 1대1 돌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주심은 그것까지 이제 감안을 하고 연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치고 달리는 과정에서 역습 찬스를 굉장히 빠르게 이어 나갔는데 그렇죠. 지금 네, 1대1 돌파 상황에서 이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 굉장히 힘이 좋네요. 지금 옆에서 옷깃을 잡는데도 이렇게 돌파가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색깔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네. 10번에 최현빈 선수가 아무래도 몸싸움 끝에 퇴장을 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 부경고등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른발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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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다시 한번 슛!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 슈팅 정말 빠른 템포에 잘 가져왔거든요. 자, 부경고가 굉장히 빠르고 날카로운 슈팅을 지금 선보였는데 자, 한 번에 또 선방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도 박찬빈의 선방이 정말 눈부셨습니다. 아, 오늘 박찬빈 선수가 여러 번 선방을 하는데요. 자, 지금 한번 막아낸 이후에도 재빨리 몸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았던 아마 좀 더 정교한 공격을 좀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른편으로 치고 달렸습니다. 왼편으로 크로스 슛! 골! 오른발 발리 슛을 성공시켜냅니다. 자, 이준호예요. 이준호가 결국 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두드리더니 열렸습니다. 아, 지금 부경고등학교가 지금 굉장히 빠른 템포에 오른쪽 발리 슛을 정확하게 성공시켰어요. 아, 지금 전우빈 선수의 오른쪽 그 날카로운 크로스였는데 자, 문전에 있던 자, 이준호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 자, 이게 한 번에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지금 관중들도 지금 웃음이 귀에 걸렸거든요. 정말 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네, 전우빈 선수가 그대로 올려준 볼을 멈추지 않고 바로 논스톱으로 성공시킨 이준호 선수였습니다. 자, 이준호 선수의 이 골이 비단 쉽지만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부경으로 넘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자 빠졌는데요. 연결했습니다. 오른발 슈팅 옆금을 전우빈 선수가 직접 한번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자 이 슈팅보다도 지금 후반에 때문에 또 이 한 점 승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전우빈 슈팅 골. 이번에도 골을 성공시키는 부경고등학교 다시 한번 한 점 차를 더 벌려냅니다. 자 오늘 이준호 선수인가요? 네. 자 김현규 선수입니다. 김현규 선수가 지금 치고 달리면서 자 오른편으로 아 이준호 선수가 지금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왼편으로 올려줍니다. 자 중앙으로 연결됐고요. 자 왼발 살짝 흘리고 오른발 슈팅. 골 포스트를 맞춥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준호. 자 오늘 이준호 선수. 자 빠르게 치고 달리자. 네. 지금 한번 접어뒀고요. 안쪽 왼쪽으로 연결. 자, 살짝 열어줬습니다. 슈팅! 오른발 끝에 돌렸습니다. 자 부경고가 승부의 세기를 받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1 3점차 승부를 결국 만들어냅니다. 자, 이번에 패스가 조금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수비 라인에서 이제 빠른 복귀가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오른발 끝에 걸리면서 자, 다시 한번 보면 네, 지금 패스가 왼발로 이뤄졌고 오른발 끝에 잘 걸렸습니다. 자, 김현규 선수의 패스였고 김현민 선수가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부산 부경고등학교가 부산 정보고등학교를 결국 역전에 성공해냅니다. 자, 정보고 입장에서는 전반전의 그런 좀 분위기를 후반전까지 이어가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